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양봉을 해왔지만 그때도 지금도 할아버지의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한약서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재를 판매하는 한약업사. 1962년 자격증을 딴 후 할아버지는 꾸준히 한약방을 하고 계신데요. 이뿐이 아닙니다. 매주 월화수 오후 3시면 할아버지는 또 다른 업무를 보느라 바빠집니다. 이렇게 세나짜 특불씨 무료 한. 그간 쌓아온 서예 실력으로 무료 강의를 하고 있는 할아버지.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또 다른 기쁨을 찾은 것인데요.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제자들이 이곳을 찾아 함께 붓글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서는 쉽다. 근데 요건 좀 어려워. 이거 쉽지 않아. 초선. 이렇게 전서 예서는 쉰디. 예. 초선은 쉽지 않다는. 예, 예. 이렇게 붓글씨를 들고 쓸 때 이렇게 가볍게 쓰지 말고 딱 쓸 때게. 글씨를 크게 쓰려고 그래. 제가 이렇게 가볍게 쓰지 마라. 크게 써야 좋은 글씨가 나오지. 그래야 나중에 글씨 쓸 때게 가늘게 굵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제 멋대로 좀 쓰면. 아 근데 나 처음부터 이거 돼야지 글씨. 그럼 그런 보고 써. 10번이고 100번이고 쓰면 더 그냥 된게 그럼 그대로 쓰려고 노력을 해.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는 것인데요. 나이가 먹을수록 하는 일이 많아야겠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왜 느낀 거니? 할 일이 없으면 내력 없이 잠이나 자고 그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할 일이 많으니까 활동을 하니까 건강이 좋아지면서 정신이 나가요. 그래서 아 이거 무료 강의하는 것도 참 좋구나 내가 봤습니다. 어서 와. 친구세요? 그래 진짜 친구죠. 누가 나이 더 먹었는데? 말해봐요. 괜찮을게 말해봐. 물론 내가 조금 덜 먹었는데 술장이 나한테 먼저 와버린 게 내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런 게. 워낙 그렇게 신문을 나고 또 늙었잖아. 근데 워낙 그 선생님이 좀 동안이신 것 같아요. 그러죠. 내가 그런 게 기분이 나빠요. 항상 어디를 다른 데로 가면은 술장이 먼저 나한테 먼저 오고 모든 것이 그릇 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식사의 상이 나한테 먼저 와버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분이 나쁘다고. 아 그렇게 기분이 좋죠. 어른들 와둔 게. 두 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자, 잠들 계세요. 잘 하세요. 여기 오시죠. 에란이 여기 있네. 일과가 끝날 무렵. 할아버지의 두 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옷 사주려고요. 네. 오늘 시원한 것도 한 벌 더 사드릴게. 또 그래. 여름 네. 보내려면 뭐 힘들잖아. 큰 딸이 사주니까 아버지 비싼 걸로. 여기 한번 들어가. 여기? 어디? 일단 딸 하나 서긴 했지만 할아버지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러고 선물을 이렇게 입어봐. 얼마짜리인가 물어보고 해야지. 그니까. 아, 그럼 얼마짜리인가 볼게. 괜찮아. 딸이 살 거니까. 50% 가격으로 해서 24만 8천 원에 드리고. 네. 아, 그러니까 난 안 산다게. 아, 50% 해갖고. 네. 24만 원인데 내가 살 때 가서는 제 두 개 세 개도 사갔어.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따로 사시고, 아, 요거 딸이 사주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들죠. 왜 마음에 안 든다는 거니? 같은 옷인데 가격이 비싸고 그렇게 나는 이제 가격이 비싼 게 들때 여러분도 이제 세 개 사보면 거는 한 같은 가격인데? 아버지 얼굴이 완전 다 이렇게 환해지는. 이게 아까 그건 어두웠는 데 이게 더 밝은 것 같아. 지금 이게 제일 밝고 소재도 좋고. 할아버지 설득 작전에 나선 두 딸. 칭찬과 애교가 쏟아집니다. 맨날 입고 다녀. 그거. 그래. 딸이 사줬다고 자랑하고 그냥 며느리가 사줬다고 해. 그래도 된게 자랑할 사람도 없어. 자랑할 사람도 없어. 딸들이 사줄 게 참
내가 봐도 더 이뻐져 버려서 젊어졌어. 아까는 마음에 안 드신다면서. 그렇게 내가 이야기한 돈이 비싼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지. 이분께 이제 좋죠. 비싼 놈이라.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나 봅니다. 그날 밤. 아, 여기 앞에를 이만큼 썰려갖고 다 해갖고 어제 이걸 낮에 하라고 이 몫이 있어야지. 엄마도 안 계시고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또 살아계신 날까지는 또 잘해야지. 돌아가시면 후회하면 뭐하겠어. 연세가 많으시니까 가끔 한 번씩 와서 해드려야지. 대체적으로 언니는 음식 담당, 저는 이제 아빠 운전수 노릇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서로 역할이 다 달라요. 아들은 나가서 밥 사주면서 이렇게 먹는 거 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대로 또 역할이 있고 언니는 언니대로 역할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분담을 하니까 훨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침범 안 하잖아요. 요리는 꼭 언니가 언니가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또 각자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생선을 좋아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딸들이 조기찌개를 준비했습니다. 비린내는 잡고 매콤한 맛을 더해 칼칼하게 끓여낼 생각인데요. 하지만 역시 맛보단 정성, 딸들의 마음이 있어 더 깊은 맛이 우러날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아 자주 보긴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은 늘 애틋합니다. 그래도 시원하기는 하다. 아버지 시원하요? 딸들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고 즐거워. 아무튼 전번에는 맛없다고 오늘 맛있다고네. 응? 전번에는 맛없다고 나 안 해갖고 올라겠더만. 전번에는 맛없이 해갖고 왔은 게 맛없다고. 오늘은 맛있다고니. 아버지의 칭찬에 큰딸은 더 흥이 나는데요. 아버지 이거 상추김치야. 잡수하고시죠. 아버지 상추김치 좋아하잖아. 이렇게 늘 가까이에서 살뜰히 챙겨주는 자식들이 있어 할아버지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도 갖고. 물도 갖고요? 응, 더 조금 더. 더요. 그래, 아버지 건강하시죠. 늘 건강하세요. 그래. 아이고, 고맙다. 그래야 또 이렇게 또 밥해서 먹대. 80 넘으셔서 좀 허리를 다쳤어. 그래서 허리 다친 게 제일 허리가 우연히 아팠지. 다친 일은 아니지. 아니야, 삐끗한 거지. 삐끗한 거지. 갖고 이제 병원 입원하시고 그 이후로는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갖고 갑자기 그 안 늙으셨는데 늙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갖고 오, 우리 아버지 늙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뭔가를 막 그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셨나 봐. 아들이 더 이렇게 부추겨줬죠. 한약방도 하세요. 무료 강좌 하신다니까 그거 너무 좋아요 하세요. 자꾸 이렇게 부추겨줬던 것 같아. 그거는 작은 아들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고맙다. 여하튼 네가 또 아버지 속을 알아줄게. 네. 그게 얼마나 좋냐.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알아주고 믿어준다는 거, 그게 그 이상 더 행복이 없는 것이야. 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가네. 그러니까 친구 됐지. 딸들이 돌아간 늦은 밤. 할아버지가 다시 서예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은 외로움 때문만은 아닌데요. 오랜 시간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할아버지는 언젠가 책을 낼 생각입니다. 이 글씨는 고양순 씨가 쓰는 글씨 탁본을 했고, 또 여기다 써서 붙여놨습니다. 귀석에서 탁본한 것을. 그리고 이거는 이 글씨를 보고 내가 쓴 것이다. 그러면은 글씨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글씨 보고 글씨 쓰기는 어려워요. 내가 공부해주면 이렇게 큰 글씨를 써서 책원을 받아줘야 글씨 쓴 사람들이 공부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이 책을 보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든이 넘어 갖게 된 꿈. 긴 세월 동안 붓글씨를 써오며 얻은 선물과 같은 꿈입니다.
내가 살다가 이 세상에 살았는데 무언가가 표를 남겨야겠는데 이것밖에는 표 남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열정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꿈이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며칠 후 할아버지가 서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서화 작가협회 서예 심사하러 갑니다. 아이, 괜찮아요. 중견서예가로 서예대전 심사를 하게 된 할아버지. 젊은 시절의 자신처럼 서예가의 꿈을 꾸는 이들의 글씨를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글씨 좋고 나쁘고 한 것은 이제 골라낸다 그 말이에요. 무엇 이제 잘 쓴 글씨 골라내죠. 그래서 입선하고 특선하고 골라내요. 꿀을 찾아 끝없이 날아가는 꿀벌처럼 할아버지 역시 쉴 틈 없이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가족과 꿈이 있는 한 할아버지의 달콤한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심사도 하고 또 이렇게 심사위원도 하고 하니까 그 보람을 나도 이제 느끼고 있죠. 죽어서 천당에 갈라 하지 말고 살아서 천당을 만들어라. 네가 살아서 천당 만든 데는 내 가족이다. 내 집이고 내 가정이니까 가정을 편안하게 해서 만들어서 살면 그게 천당이다. 우리 사랑하는 동상 어신가 이러는데 아 이제 퇴근길에 누가고 소주 먹기로 했는데 취소되어버렸고 안 돼요? 예,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하고 저녁 먹으려고 우리 돌아갈까요?